꿈나무들의 축제인 제51회 전국 소년체전이 다음 달 구미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선수 선발 과정에서 울산 육상연맹이 불공정하게 선수를 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체육 지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울산은 전국 소년체전 육상 종목에 초중학생 24명이 대표 선수로 출전합니다. 그런데 선발 과정에서 울산시 육상연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준기로 통과 선발 이유겠죠? 근데 기준기로 통과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선발위원회에서 가능성이 있어서 선발을 했다. 기준기록. 선발전에선 대한체육회가 정한 기준기록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기록에 못 미치더라도 1등을 했다면 이 역시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육상연맹이 임시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다른 우수한 선수가 많은데도 기록 미달 학생을 임의로 선발했다는 지도자의 주장입니다. 지도자들이 항의하자 연맹 측에선 대표 지도자 명단마저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처음 저한테 하신 말이 말투부터 고쳐라였거든요. 본인이 위원이니까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황이다. 그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에 대해 육상연맹 측은 지도자들을 합동훈련에서 배제한 건 대표 지도자 선정 당시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선발위를 구성한 건 잘못이지만 지도자가 없는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에 선발이 불공정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연맹 측은 항의한 지도자들이 있는 학교의 선수를 추가로 선발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 또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선수 선발 불공정을 규탄하는 청원에는 울산 지역 100여 명의 체육 지도자가 참여해 육상연맹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UBC 뉴스 전병주입니다.